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 아래쪽이 있어요. 섬 이름은 모르겠고요. 목을 자르면 떨어지고 지난번에 헷갈리네.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반전인데 오랜만에 그 야숨이 잠깐 헷갈리네. 자, 갈고리를 걸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핀트가 좋아가지고 저를 바꾸고 내렸다가 점프 지난번에 먹이 샀나요? 전리품이고 맛있네. 가물다 물에서 며칠 놀러 갔다 왔더니 기억이 안 나요. 실패했습니다. 안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로프를 걸고 반동을 주고 점프. 안 돼. 넘어왔어요. 못 넘어가나? 됐다. 그가 하늘을 보고 있죠? 위에 거의 때가 있다는 거죠. 봐서는 쳐내릴 때가 없어요. 그래야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동굴로 들어갈게요. 동굴 속에 숲이 펼쳐져 있네요. 올라갈 수 있나? 안 되고. 그러잖아, 이거. 좌우 반대. 잠깐 바뀐 게임을 했다. 헷갈리는 게
자, 계속 반대로 돌리고 있어. 데크나무님인 것 같은데. 어, 추추가 붙어 있는 게 오염이라고.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지나가도 떨어지는. 어, 요정이다. 요정은 병에다가 담을게요. 어, 반딧불이네. 이런 요정이 아니었어요. 요정이 결혼한데. 사정은 부르는 것 같지만 무시했고요. 자, 이 간판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숲에 약가게가 있답니다. 딱 봐도 이가 계단인 것 같은데 못 올라가네. 점프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타파 못하니?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못 올라가네요. 데크나무를 항구에 줘서 그런가. 뒤쪽도 아, 들어온 길이네. 앞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뭐가 떨어지네? 아, 그냥 이벤트가 다시 나오네. 추추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지? 쓸만한 아이템이 없나요? 카메라 한번 써볼까요? 사자왕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야,
부딪히라 소리. 뭔가 많이 추는데 무모한 게 좀 있어요. 코로그가 나왔습니다. 야숨에서 숨어있는 녀석들이죠. 뭔가 아이템을 주나요? 나는 아이템인가요? 재채기 설마? 갑자기 추추 해서 나온 거 다 없어졌네. 뭐지? 점프 되네. 시간을 관리해서 데크에 됐었던 것 같아. 다시 위치 맞추고 점프. 계속 짤까? 짤. 다른 쪽 방향에 있는 것 같아. 점프. 됐다. 방향을 찾았고 넘어왔고요. 다음도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 아픈가 보네. 같은 나라에서 시끄럽다. 잘 잡아야 돼. 됐고. 됐고. 여기보다 어렵네.
차지. 지금은 방향 안 맞았는데 잘 맞습니다. 방향이 완전 달라서 못 들어갔고요. 지금도 다시 오케이. 떨어졌습니다. 힘든 미션이네. 다시 떨어질 때 A 버튼 누르면 눌러서 데미지를 안 얻을 수가 있어요. 도전했어. 새는데 여기 없어졌네. 계속 실패하고 있어서 N차 갑니다. N차 수가 있습니다. 걸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되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짧은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점프. 다음번에 넘어가 볼게요. 서두르고 있는데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하기 싫어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올라왔고요. 데크에잇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람을 탈 수 있나요? 사진기 치우고요. 멋있게였네. 일단 점프. 풀을 빼면 요 마력을 얻을 수가 있네요. 저기 보이는 게 금단의 숲인 것 같고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섬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 갔다가 회오리 타고 넘어가는 느낌인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가보자. 뭐 바람은 좀 불어놓고 갈걸 그랬네. 바람방해 때문에 좀 밀리네요. 마력을 안 주면 넘어갈 수가 없죠. 제 몸으로 바람 방향 좀 바꾸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서쪽. 서쪽으로 했더니 밀릴 것 같네요. 이쪽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문제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건지 확신이 안 드는데 어차피 뭐 갈 데가 없거든요. 소용돌이를 타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소용돌이가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갈까 합니다.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냥 날아가서는 입구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오, 왔다. 오오오. 그냥 빠지죠. 버튼을 잘못 눌러서. 테크 입을 안 피고 뭐지? 저 상황 망원경을 계속 켰어요. 미련한 거죠. 다시 점프 올려주나요? 안 올려주나? 좀 낮은데 못 올라가죠. 그냥 떨어지죠. 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을 다시 빼고 있고요. 저기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저기도 섬이랑 가깝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때? 네. 정보가 없네. 그래도 이쪽이 가까워 보이는데 그냥 가볼까요? 네. 소용돌이가 왔네요. 따맞죠? 탄 건가? 짧죠? 지금? 못 올라가. 못 올라갔어요, 또.
다시 한번 점프해서 가고 있는데 못 올라갈 것 같죠. 또 이번엔 저기 나무 뒤쪽을 둘러보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릴 데가 없어 보이는데 소용돌이를 이용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감이 안 잡히니까 한번 타보죠. 어떻게 되나. 어디 있어? 높이 올라가죠. 타는 건 맞긴 한데 어디서 타야 되나 감이 안 잡히네요. 지금 나타나고 타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소용돌이 속도가 빨라요. 지금 이쯤 나타나면 탈까 합니다. 뭐 하나는 되겠죠. 손돌이 어딨어? 위로 올려줬고요. 지금 앵글 돌리는 것 때문에 방향이 좀 이상하게 갈 뻔했지만 넘어왔습니다. 마력 또 채웠고요. 불을 어떻게 키우죠? 안 바뀌었네. 때리는 히터를 주면 처음에만 주는 거. 일단 지금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갈게요. 금단의 숲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할 때도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날 수가 있어요. 오늘 카드에 가서 생각하고 다른 데를 갔다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녹색 추추도 초록 추추 젤리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도인가? 던전 지도를 얻었고요.
뭐 어떤 새한테가 한 칸 반밖에 안 남았네. 풀을 준비해서 하트 몸을 쉽게 보고 있었는데 하트는 안 주고 사자왕이도 핏바위 주려고 좀 바른 거라고. 젤리 하트 나오나? 하트 나왔습니다. 근데 좀 짧아요. 얘는 지금 황아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도로 나올 것 같고요. 있을 때랑 차이가 있다면 멀리 있을 때 문을 안 닫죠. 가까이 가면 닫고 있고 사자왕의 힌트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얘를 열매를 눈 뜨고 있을 때 던지면 될 것 같네요. 됐다. 열매가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지금 뭐 뿌리 같은데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를 피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